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봄입니다. 이제 성큼 봄이 다가왔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냥 여름이에요. 이제 금방 더워질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 봄 나에게도 봄날은 올까요? 예, 봄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행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연애일 수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로또를 맞는 것 같은 예기치 못한 행운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게 무엇이든 뭐 일이 잘 풀려서 뭐 취직을 한다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 또 건강이 첫째죠. 건강하신다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타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요. 1, 2, 3, 4.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마르세유 타로, 앨리스 타로, 그리고요. 자, 텔레마 타로, 자, 오리진 타로. 오리진 타로는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타로고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타로고, 여기 앨리스 타로도 있고요. 한 장의 타로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시죠? 사람의 감정을 또 꿰뚫어보는 텔레마 타로, 그리고 예스 오어 노 사이다 돌직구 타로, 마르세유 타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네 가지 타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 타로를 주된 타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봄날은 올까요?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 거라고요.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운의 기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요.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봄날은 올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멱살 잡고 행운 가지고 올게요. 가볼까요? 폭타, 폭타! 자, 봄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행운이에요. 나에게 봄날은 올까요? 자, 봄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운을 만나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열어볼게요. 자, 기회와 희망. 야, 요거 좋습니다. 스타의 타로 나와줬죠? 자, 그리고요. 여황제의 타로. 예, 방패로 상징되듯이 여러분은요. 자기 주장을 하셔야 되고 고집을 부리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하실 겁니다. 이 기회의 그 다음에 희망의 타로, 요 스타의 타로. 아,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좋아요. 자, 축하 폭하 드립니다. 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돌직구 타로는요. 좋으면 무조건 자,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요. 이 스타의 타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나쁘면 무조건 악마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자, 고집 피우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곳에서 이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굉장히 특별한 타로입니다. 악마나 이런 것들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라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여기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 한 가지 꼭지점 중심으로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인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예, 넘어지셔도 지갑을 주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가볼까요? 아, 물론 지갑을 주우면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행운이 있다는 건데요. 자, 노인의 타로. 예,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이 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결코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진행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하셔야 돼요. 자, 일을 벌리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물론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조심하셔야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만큼 기운이 좋다는 거고요. 자칫 의기소침해서 노인의 타로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 주의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행운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요. 첫 번째 선택하신 여러분 그냥 다 좋아요. 뭐가 됐든지 지르십시오. 자, 그게 여러분들의 봄날의 행운이고요. 자, 돈 한번 가볼까요? 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 황금. 예, 뒤로 넘어져도 지갑을 줍는. 자, 여러분이에요.
자, 돈 한번 가볼게. 돈, 금전적인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돈이 들어올 것인지. 자, 행운, 운명의 수라바퀴. 자, 기회, 스타의 타로니까 저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태양 같은 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자, 노력을 암시하고요. 자, 그리고요, 황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의 타로, 예, 여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이익은요, 봄에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노력을 하신 만큼 대가가 따른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봄이 끝나갈 무렵엔요, 여러분은 충분히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금전적인 건 그래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스타의 타로는요, 여러분의 눈에 띄는 아이디어, 아니면은 새로운 뭐 회사라든지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네요. 자, 두려워 마시고요. 도전해 보시고요.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축하 포카 드리고요. 예, 새로운 일 뛰어드셔도 좋아요. 과감하게 저는 이직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봄 여러분들은요, 금전적인 이익도 노력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직 기회, 뭐 합격, 뭐 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요거 아시죠? 방패. 고집 부리셔야 돼요. 절대로요, 멈추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연애 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섹슈얼 타로죠. 가볼게요. 자, 좋은 인연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하세요. 일을 벌리시면 예, 결과까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질질 끄는 거 아니고요. 자, 뭐 3, 4, 5, 봄. 이제 뭐 봄이죠, 뭐. 예. 아마 여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 7월 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의 타로. 애매하죠. 변덕을 상징하고요. 자, 요런 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 처음과 끝 두 장의 타로가요,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타로죠. 자,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좀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가운데는 달의 타로, 변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요, 여러분이 갑이세요. 여러분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예, 그런 사람을 만나시겠네요. 예.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이세요. 노인의 타로, 그리고 방패, 그리고 변덕.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격이네요. 예, 봄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것만큼, 예, 여러분들 행운은 거기 있어요. 노력하시고 뛰어드시는 것만큼 봄의 끝무렵에는요, 좋은 결과와 성과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네요. 자, 연인도 나타날 거고요. 예, 누패가 됐든 재회가 됐든 어쨌든 이성이 나타날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변덕을 부리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 나쁠 게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행운의 타로가 나와준 것 같아요. 자, 여기서요, 나에게 봄날은 올 것인가. 자, 봄이 찾아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미 행운은 온 거예요. 자, 뭐 승진, 이직 뭐 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장은 없다. 참 그러네요. 여러분의 발목을 다 여기서 또 잡아버리네요. 자,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 자신을 믿고 한번, 그리고 저를 믿고 저희 타로를 믿고 한번 뛰어드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자, 보장은 없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게요. 한번 확신해가지고 뛰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봄날은 이미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나에게 봄날은 올까요? 자, 이 봄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행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한 장의 타로로,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이 앨리스 타로는요, 여러분의 직관력을 굉장히 바라는 그런 타로입니다. 저희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 타로를 딱 오픈하셨을 때요, 보고서 그냥 머릿속에 딱 스치는 그 생각이 자 정답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 봄에 자 나에게 봄날은 올 것인가? 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자신감, 자만심. 예, 자만심도 자 행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조언이 될까요? 예, 자신감, 자만심, 일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엿보이고요. 자, 이거는요 행운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자만하실 수 있다. 자, 그런 걸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살짝 연애 쪽에 가깝죠? 예. 장미구 그리고 여왕이니까요. 자, 연애 쪽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자만인데요. 자만이란 키워드. 자, 지붕 위에 자 불길한 표정의 사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어딘가로 앨리스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마녀예요. 자, 너무 급하십니다. 이거는요, 좀 조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봄날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행운. 예. 물론 일이 잘 되고 요런 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감하게 지르신다거나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일단은요, 좀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 됐든, 뭐 연애가 됐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요, 선택을 조금만 밀어주세요. 자, 좋긴 좋아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해서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좀 천천히 가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걱정은 없어요. 일은 잘 풀리실 거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앨리스의 타로 요거는요 연애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는 타로이기 때문에 봄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행운, 아 연인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남자가 있긴 있네요. 이거 약간 양다리인데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실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양다리예요. 왜냐면요 자 마이너 타로들이고요. 6, 8, 9 마이너 타로들이에요. 숫자가 써있는 그리고요. 자 킹 왕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자 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봄날 찾아온 행운 자 남자복이네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연인 관계 이미 사람 남자가 있는 여러분들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겠네요. 심지어는 살짝 양다리예요. 자 그게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요. 자 여기 지붕 위에 자 찡그린 표정은 사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칼이 보이시나요?
자, 이 이미 붙잡혀 있어요. 황제니까. 근데 붙잡혀 있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 이 사람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있는데 또 시작하려고 하시니 야, 요거는요. 남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양다리. 야, 양다리 안 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만큼 인연 쪽으로 사람이 많다. 남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봄날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행운은 이성이고, 자, 대인관계. 이제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봄날에 사람으로 행운을 맞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성들과는 양다리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하는 그 사람, 뭐 기다리는 그 사람, 그리고 연인 뭐 있습니다. 더 뭐 어장관리 하시면 안 되고요. 대인관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귀인이 있을까요? 자, 컵에 여인이고요. 자, 비둘기까지 있네요. 자, 귀인이 있긴 있는데, 자, 여기 이 카드 역시 자만심을 상징하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봄날 찾아온 행운은 사람이네요. 사람. 연인도 그렇고요. 자, 귀인도 그렇고요. 자, 말탄 컵. 그다음에 컵의 여인 비둘기예요. 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풀리실 거예요.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만 여러분 스스로 너무 벽을 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요,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빠지시고 조금 번거로워지시고 좀 힘들어지시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찡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행운, 사람, 귀인, 인연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신다거나, 자,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좀 번거로워지시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력을 좀 요하는, 예, 그런 요구가 있어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귀인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봄 여러분들에게 봄날이 올까요? 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대인관계, 인연, 사람으로 행운을 맞아들이실 거예요. 자, 양다리에 대한, 예, 제가 약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좀 번거로워지고, 좀 자만하지 마시고요. 자, 그분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여라. 제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라. 자,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라. 자, 이 봄날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좋은 행운이 왔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왔고요.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라. 자, 의미심장하네요. 제가 뭐 양다리는 안 된다, 뭐 노력을 번거로우셔도 받아들이셔라, 뭐 자만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을 뭐 귀담아 들으셔라,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즐기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귀인들, 연인, 사람들 잘 붙잡으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자,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주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봄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행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낚아올리는, 자, 그런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나에게 봄날은 올까요? 예, 봄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행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봄이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자, 이미 봄이 온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행운이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자, 제가요 다섯 장의 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선택해 주세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요거 바꿀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자, 하지만 여기 놔두고요. 자, 다섯 장의 타로 저는 선택을 다 했습니다. 자, 이 봄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행운, 자, 알아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야, 이거. 그리고 돈이고요. 황금의 타로고요. 자, 말탄 기사가 예, 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황금의 동전을 수확하는 여인, 그리고 황금의 동전을 지고 있는 여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봄에 찾아온 행운은요, 금전적인 겁니다. 아주 금전적인 건데요, 돈이 들어오겠네요. 자, 그리고요, 결단만 내리시면 돼요. 약간 투자에 가까운데, 투자하실 일 있으신가요? 자, 그렇지 않다면요, 과감하게 무언가 뛰어드실 일이 발생하실 거고요. 자, 괜찮습니다. 저는요, 한번 질러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요, 여러분들께 행운을 넘어서 돈을 가져다 줄 거고요. 어차피요, 뭐 아니면 도예요.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는요 무너지는 탑입니다. 좀 과감하게 하나를 놔야지 하나를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놔버리세요. 저는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과감해지시는 겁니다. 자, 금전적인 이익이 너무나 뚜렷하시기 때문에 일단은요 황금의 타로로 자,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복권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투자나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제가요, 자, 이 황금의 기운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요 타로고요. 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 바꿔볼까요? 자, 요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 타로들은요, 다시 바뀐 타로들은 이렇게 따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금전적인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과감한 결단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고 있어봤자 그거는요 썩은 동화줄이에요. 썩은 동화줄 아시죠?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기대할 게 없고요. 과감하게 뛰어드셨을 때 이거 황금이 번쩍번쩍합니다. 예, 감정의 타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을 암시하는 뭐 붉은색, 뭐 울고 있는 타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황금 동전들이요 잔뜩 나와줬어요. 이거는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전적인 기운이 많은 거예요. 돈이 들어오시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행운, 자, 이 돈이에요, 돈. 자, 또다시 칼이 나왔죠? 분명히 결단이에요, 결단. 자, 이직, 뭐, 투자, 뭐, 다 좋습니다. 뭐, 여황제, 뭐, 신중하실 필요는 있으시죠? 당연히, 뭐, 그거야, 뭐, 너무 팩트니까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자, 심판의 타로. 자, 심판의 타로. 자, 무너지는 탑과 심판의 타로. 자, 분위기 보시면요 비슷할 거예요. 자, 하나는 막 번개가 치고 있고요. 자, 탑이 막 박살 나네요. 그리고 해골도 있고요. 자,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숙인 남자. 자, 이 정도면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여기
저희가 선택했던 이 텔레마 타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타로에서는요, 황금의 기운 나와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질러보시고 새로운 곳으로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감정의 타로, 이 커브예요. 자, 그리고 표정이 조금 지쳐 보입니다. 여기 신중하셔야 된다는 여 황제와, 자, 지친 표정의 컵의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멈칫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요, 지르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시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아까 잠시 빼놓았던 카드죠. 자, 황금이 다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표정이 굉장히 표독스럽습니다. 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무언가를 얻으려면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 봄 여러분들에게는 황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요, 돈과 연관되어 있고요. 제가 자꾸 돈돈거리니까 좀 그런데 확실히 여러분이 좀 욕심을 부려야 할 때예요. 자, 이 마지막 한 장의 타로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역시 말탄 기사가요, 황금 동전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어차피 이 봄에 여러분은 뭐 아니면 도구요, 기회의 순간이 옵니다. 저는요, 그때 과감하게 뛰어드시는 거, 자,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너지는 탑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여사자의 타로, 자, 그리고 좀 후회할 수 있다는 이 표정, 지친 표정의 여인이 나와줬지만요, 아시죠? 반짝반짝이는 눈동자. 무언가 하나 가지시려면 과감하게 뛰어드셔야 돼요. 뭐 이직이라든지 공부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과감하게 뭔가 선택하실 때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펼쳐볼게요. 자, 등잔밑이 어둡다. 예, 등잔밑이 어두운 거예요. 제 생각엔요, 야, 이건 가셔야 됩니다. 등잔밑이 어둡다. 예. 자, 다만 여러분들이 고하셔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좀 주의사항, 등잔밑이 어둡다. 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되,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그 일에서요, 좀 빈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나 봐요. 굉장히 좋은 황금의 기운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봄날에는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예, 이 금전적인 이익으로 봄날을 맞으시겠네요. 자, 제가 너무 금전적인 것만 봤죠? 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섹슈얼 타로로 보니까요, 뭐 연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금전적인 이익을 뛰어넘어서 대인관계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그런 거 알아볼게요. 자, 여자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매기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타로. 자, 그리고 황제의 타로. 자,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관계에서만큼은요, 여러분 사람들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자, 너무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하고요, 여러분하고 경쟁하려고 하고요. 자, 또 한 측면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좋지 않은, 뭐 술을 먹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조금 더 나쁜 쪽으로 말해서는 약간 뭐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폭 줄이시고요. 그리고요, 요 시기에서만큼은, 자, 이성을 만나는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여기 심판의 타로 나와줬으니까요. 자, 괜히
심판해야만 할 일. 자, 스트레스고요.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예,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황제기 때문에 사람과의 다툼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나 예, 연인은 좀 폭을 줄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가 있고요. 고민되시겠지만, 자, 과감하게 무언가 선택하고 나아가실 시기. 그리고 계속 이렇게 황금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기시니까요. 등잔빛이 어둡다. 내가 혹시 너무 뻔한 실수를 하지 않는지 그거 한번 주의해서 한번 체크하시면서, 자, 여러분 이 봄날에 행운 가지셨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죠.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봄날 이미 봄은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북타. 자, 나에게 봄날은 올까요? 자,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행운이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자, 오리진 타로예요. 제가요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타로죠. 잠시만요. 자, 한 가운데 타로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선택해 볼게요. 오픈하겠습니다. 자, 자연의 타로고요. 정체를 상징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다는 것 그 자체도 역시 행운이겠죠. 나쁜 일도 없고요. 뭐 그렇지만 그다지 좋은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요. 자, 평균 중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의 타로예요. 정체. 가만히 멈춰 있는 거지만요. 멈춰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안정감을 주고요. 평화로운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의 봄날은 그렇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먹은 것을 토해내요. 자, 요거 의미심장한데 타로를 전부 오픈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황금의 타로 있고요. 자,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 자, 그리고 쓸쓸함의 타로. 자, 그리고 변덕의 타로가, 달의 타로, 변덕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에서는, 자, 황금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자, 벌어들인 소득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자, 크게 말씀드린다면요.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요. 상대방과 나눠야지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요.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실패로 끝날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자, 일이 잘 마무리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 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라든지 예상 밖의 이익이 생기셨나요? 자, 그렇다면요. 그걸요. 역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측면에서는요. 예, 먹은 것을 토해내잖아요. 자,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적을 만들어 놓으면요. 언젠가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무조건 비율을 맞춰라. 뭐 분위기를 맞춰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적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연인관계, 대인관계에서만큼은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요. 너무 변덕을 부리고요. 그 다음에 변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마이너스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자, 예스인지 노인지 그거를 잘 해주지 않으시면요. 역시 적을 만드는 게 되고요. 적을 만들게 되면 그분에게 분명히
아마 여러분도 좀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자, 크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이익을 상대방과 나눠라. 자, 그리고요. 자, 대인관계나 연인에서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덜 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스인지 논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분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똑같은 예 좀 아픔을 좀 겪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그게요. 자, 여러분들 이 봄날에 찾아온 행운 별 변화도 없고 예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고 하지만 정체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행운을요 여러분들이 잘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조언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봄날에 자 여러분께 찾아온 행운 대인관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대인관계 내가 가진 들어온 이익을 나누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타로는요 그냥 글씨만 써 있습니다.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타로예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요 아 자, 여자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요건 좀 삐졌어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자, 그러면 칼 보이시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뒤통수를 치려고 다가옵니다. 예. 자,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여러분은 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까지 내가 챙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좀 챙겨주셔야 돼요. 예. 이거 칼 요거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올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무방비 상태에서 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억울한 예, 뭐 투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복수 아닌 복수를 당한다든지 야 이거는 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좀 두루두루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삐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좀 삐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삐진 게 오래 가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예, 분명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인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 봄에 등장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예스인지 논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그런 조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장의 타로를 알아볼게요. 자, 좋습니다. 대인관계 연애예요. 아, 연애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 아,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요. 예, 이 황제. 그만큼요. 자신감이 넘치시고요. 야, 이 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을 유혹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금사빠가 돼가지고요. 이분을 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사람 만나는 거 주의하셔야겠네요. 이 봄에 상대방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금사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사람의 대못을 박는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는 자, 그래 버리실 수 있으세요.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 스스로 금사빠가 돼 버릴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을 마음에 조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쫓아올 거예요. 자,
행운의 타로, 황금의 타로, 그리고 이 자연의 타로, 평화의 타로가 같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좋은 편안한 기운을 오래 유지하시려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이 봄날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를 스스로 깨는 행동 하지 말아 주시는 거 저는요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리스트를 작성해보라. 예, 좀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죠. 자, 분명히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좀 상처를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아마 이성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가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요, 자, 이렇게 편안함이라는 이 봄날에 찾아온 여러분의 행운을 깨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후에 리스트를 작성해라. 좀 꼼꼼하게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봄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하루하루 넘어간다는 거 굉장히 큰 행운이겠죠?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 여러분, 제가요 이 행운이 오래 이어지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